제가 이번에 고영순 권사, 예, 그분이 오래전부터 유명한데 이제 알았는가 모르겠어. 제가 감격이 있는 거야. 야, 날마다 대표되면서. 뭘 느꼈는가. 야,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을까. 교회 지금 건축을 당해서 얼마 어렵게 사는 그 벙어리가 해가지고 이렇게 집 안에 있는 것을 받쳐붙잖아요. 등길을 얼마나 매를 맞아갖고 남편한테. 남편 얼마나 강박하냐면 도끼로 발을 찍어버렸더만, 진짜 찍어버렸더만. 칼로 찔러버리고. 그 정도 강박한 무서운 남편을 몰래 등길 갖다 내버렸어. 야, 난리가 나버렸어요. 교회도 그 얼마나 맞이도 주일 못 가버리니까 다 소문나고. 근데 장로님 목사가 갖고 이제 회의를 당해서 이건 받으면 안 된다 갖고 왔어. 두 개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 목사님, 내가 이거 목사님한테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와, 남편한테 그런 막 교회도 막 만지 기절 족부 기절을 냈는데 하나님께 드린 목사님 갖고요. 와, 무섭대. 근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1억이 왔어요. 근데 이 집은 그때 7천 몇백만 원 감정가 나왔더만. 1억 바쳤어요. 1억 바쳤으면 요거 이제 와야 되잖아요. 뭐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집 두 채 바친 거예요, 결국.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예배당 크게 진다 막. 그리고 돈도 없고 인양만 1억으로 시작을 해. 그래서 이분이 한마디 했더만, 목사님 조금 왜냐면 숫자는 뻔하고 근데 가면 예산도 없으면서 밀어붙이니까 한마디 뺨을 때려붙더라고요. 뺨을 때려붙어서 집 두 채 받은 사람을. 네. 잘못해서 물고 빌어버렸더만. 당연히 시험 나갔고 교회가 큰일 날 뻔했죠. 쫓아내보려고 하죠. 근데 본인이 그러는데 이건 진짜 이건요 흉내도 못 내요. 그런데 어떻게 뺨을 때립니까? 그걸 대단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돈이 부족해서 2억 3천을 오락에 거출해. 없는데. 그 딸이 은행에 있네. 은행에 해갖고 따로 가고, 야, 2억 3천 대출 받으라고 대출 받았어. 대출 받아. 그걸 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대출 규정이 넘어갖고 감사에 걸려버렸어요. 딸이. 걸려버렸어요. 은행 직원이 해직되버렸어요. 딸려본 거요. 야, 요즘 그 정도면 어떻게 됐어? 뺨 맞아버렸지. 딸이 해직이 돼버렸지. 초상집이죠. 그 딸도 믿어보죠. 엄마, 걱정 마. 금식을 다 기다렸고, 직장은 얻었죠. 직장을 얻었어. 그 직장이 외국인 회사. 엄마, 그래도 은행 월급은 나와놔도 하고 다니고. 근데 이제, 2억 3천이 교회에서 관심이 자기가 또 돼야 돼, 대출. 원금 이자 갚아야 되는 딸이 어려우니까 알바를 했더만, 저녁에 식당에 가서. 근데, 그 회사 사장이 식당에 와서 본 게, 자기 직원이 밤에 알바하고 있네. 아, 교회 돈 갚으려고 이제 알바한 거지. 이자 내야 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다 바쳤는데, 직장까지 끊어져 딸려붙는데. 알바를 해. 놀래본 거예요. 오라거더니 캬, 존경한다고. 우리 아들을 좀 책임지라고. 와. 그래갖고 나는요, 사장님 불교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우리 엄마가 봤는데 안 돼요. 딱 잘라본 게. 아니, 내가 예배당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래갖고 우리 결혼했어. 자,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한가. 뭐가 잘라져 보니까. 알바하다가, 알바, 거기서 마지막, 하나님 역사해보는 또.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요.